네, 안녕하십니까. 김국윤 선생님의 제자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소위 유전자 변형의 작물의 재배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개발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개발단은 박근혜 정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그 GMO 작물을 재배하다가 그 민간 기업인 한살림 등의 반대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한살림네 기업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폐지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 소위 일본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그 종자에 관한 사업을 민간에서도 이제 촉진시키는 차원으로서 종자법을 폐지했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몬산토 등의 기업은 이제 GMO 농사를 짓게 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GMO밖에 먹을 수 없다고 야마다 마사히코 분께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일본 정치가인 것 같은데, 한번 이 글을 구체적인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종자법 폐지에 따른 운영 규칙까지 폐지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대결의를 하고 종자법이 폐지되더라도 도도부연의 우량품종의 장려제도 등은 남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곧 농림수산성에서 종자에 대해서 중요한 통지가 있다 소문이 있어서 연락했더라면 오늘 나에게 농림수산부 차관에 의한 통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운영 기본 요강, 종자제도의 운영 1대 잡종 심사 기준, 심사, 지정 종묘의 운영은 폐지한다. 이상 목숨으로 속여져였습니다. 종자법 폐지 후에 도도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까까지 실시한 벼, 보리, 콩 등의 종자에 관한 업무를 모든 것들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다였습니다. 도도부연에 의해서는 한동안 계속되어도 좋으나 국가의 예산 조치는 어려운 거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민간 업체의 종자, 제가 앞서 드린 대로 민간 기업들, 몬산토 등이 이제 그 GMO 농사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일본 몬산토의 지촌의 은총, 미치화학의 보카리 등, 그러면 유전자 변형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 첨가가 진행되는 까지의 사이는 원종 등을 유지하며 이를 민간업체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이로써 공공의 종자로 농가에 싸게 제공한 고시이카리 등의 다양한 고정종을 사라지고 몬산토 등 민간의 몇 종으로 좁혀질 것. 바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종자회사들이 이런 종자에 관한 사업을 임하게 돼서 결국엔 이런 품종 같은 게 없어진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의 농경강화법 제8조 사항이 명시는까지는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걸 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경력 지원법 8조 3항의 독립행정농법인 농업연구소 도도부연의 종자의 지식을 인간에 제공하는 어떤 것은 몬산토 등 외국에도 적용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농연은 국가 예산만 내년 2천억이 들었으며 이미 유전자 변형 사례 종자 WRKY45 등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축적된 지식이 모두 몬산토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이미 9월부터 연구 직원들이 민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마쓰이 화학의 보카리처럼 FA의 종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사례를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이게 지금 민간에게도 종자를 제공한다면서도 오히려 급진적으로 지금 운영 기본 요강, 종자 제대 운영 1대 잡종 심사 기준, 심사 지정 종면의 운영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통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 국민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본 정부의 소위 악랄한 책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도도부현의 종자의 지식을 민간에 제공하게 되면 몬산토가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유전자 변형 적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게 몬산토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GMO에 대한 위험성은 김국일 선생님께서도 이제 논하셨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많이 직시하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GM 문화만 하면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성 제초제가 함유, 제초제 물질이 함유된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이제 세포에는 바람에 이제 그걸 먹었을 경우에 자폐증이라든가 뭐 일단 불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 GM 농사를 지으면 사용까지도 되고, 그 어디냐 그 태국 같은 경우에 아예 GMO 농사를 금지시켰다고까지 할 정도고, 아니 짐바브웨 같은 경우도 이게 GMO 원주까지 거부한 사례로만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짐바브웨 같은 국가라든가 태국이 GMO를 거부한 이유는 GMO가 이제 종자계의 교배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까지 교란시키고 자국 농업을 멸망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 GMO를 허용하는 것 자체는 자국의 농업을 망치는 건 물론 지금 일부 기득권층들하고 몽산토스를 받는 어떤 그 협잡을 했는지, 아니 작당을 했는지, 예전에 단어 피곤해서 좀 선택을 잘 못했습니다. 그 작당을 해서 어떻게 기득권 유지를 하는 그런 형식은 물론 이게 지금 집단 학살행위까지 자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GMO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GMO 같은 농사도 이제 안 짓게 되고 해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걸만을 향유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한 경험으로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일본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말 더 듣는 것 때문에 듣기 힘드셨거나 뭐 말이 빠른 거 뭐 빠르게 넘기는 것 때문에 듣기 좀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상 촬영을 처음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승엽이었습니다.